뒤에서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붙어서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붙어서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부터 From behind the door. 여러분 From behind the door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도어지요? 문 뒤가 뭐예요? 비하인드지요. 왜 더가 맞냐고요? 아니 문 뒤쪽으로 붙어서 고양이가 문 뒤에서 나왔으니까 정해져 있는 구옷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가 오지요. 그 문은 이 문이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오고 있는 그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를 집어넣는 거지 뭐 다른 게 뭐 있어? 뭐 뒤에서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비하인드. 아 그건 단어로 그냥 외우세요 먼저. 뭐라고요? 에이하인도 있고 비하인도 있는데요. 비하인도 비하인드나드는 뒤에서. 아니 비 에이 비하인 있다고요. 비하인드나드는 뒤에서. 너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장면만 느껴버리면 비하인드만 우선 단어 공부로 익히면 끝나는 거 아니야? 브람이 뭐예요? 아 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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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브람이다. 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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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람이다. 농촌으로부터.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 문장 보십시오. A kid in came. 키워드는요? came 아닙니까? 나왔다. 뭐가? 키티니.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문 뒤에서 나왔잖아요. 문 뒤로 붙어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 뒤라고 하는 문 뒤에서 그러니까 그 뒤라고 하는 비하인드도 넣어야 되고 에서 뒤로 붙어라고 하는 프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프람 비하인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문 뒤에서 그러면 문 뒤로서 붙어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에서는 프람 비하인드를 이중 전치사 아니라 3중 4중 전치사가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말은 말로 익힌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많은 그 뭐 웹 프로그래머, 뭐 웹 디자이너, 뭐 웹마스터 이런 사람들 많이 접해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요즘 애들 뭐 나오고 있는 무슨 뭐 그림을 거기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뭐 사진이나 뭐 장면이나 무슨 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90% 이상은요 결국은 이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이미저리화를 해야 돼요. 시각화를 하고 연상을 해야 돼요. 그림 그대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걸 나타낸다고 그걸 구현한다고 그래서 학습자가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아우라 공식, 아우라 비법, 뭐죠? cam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았을 때, 그 옆에 어키트는, 자, 당연히 이게 보입니다. 그냥, 어? 키워드 came, 왔다. 그러면 누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아, 어키트니 나왔다는 거구나.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아, 도와, 도와로부터 뒤에, 도와 뒤에서부터서 나왔구나. 이와 같은 것은요, 각 문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각 경우대로 학습자가 하나하나 그걸 순간순간적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다가 뭐 일일이 뭐 그림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려주고, 아니, 초보자들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이 어럴 스타디. 구두 연구라고 하는 구두 연습, 구두 또 학습. 스스로가 이거는 이렇게 연상을 하고 이렇게 이미저리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법사항이나 이러이러한 구문이나 이러이러한 중요사항들이나 이러이러한 독해법이나 이러이러한다라고 설명해보고 느껴보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일일이 그거 뭐 문장마다 그냥 이거 일일이 한다는 것, 단어마다 일일이 한다는 것, 조금 그건 좀 우습더라고요, 그죠? 다시 한번 came 나왔어요. 문 도와
D, behind, S, up from behind the door. 여러분들에게 그 전에 기초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문 뒤쪽, D, S, D로부터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왔다개통 두루트 잉이니 전명구의 이 모든 말들은 우리가 아하 비법에서 와 더블에시게 동, 다 접속사계 동 투부정사 루트 ing 동명사나 분사 그렇죠 분사구문 루트 1이 수동태나 무슨 뭐 과거분사 분사구문 이런 것들 또 전명구 이거 아하 비법에 해당되는 아하 왔다개통 두루트 잉이니 전명구 요 말 자체는요 영어 꼴이니까 영어의 형태니까 이 말들은 100% 모두가 다 우리나라 말로는 조사 토시가 돼서 뒤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앞에 온 것은 뭘까요? 명동밖에 뭐 앞에 안 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 그거구나 느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조금 억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왔다기통 토르팅이니 전명구 아하 비법에서 딱 눈독 0.3초 동안 조잖아요. 그 바로 앞에 오는 말이 명동이 될 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왔다기통 토르팅이니 전명구 앞에서 눈독을 줬는데 맨 끝에 오는 말이 그거는 또 맨 끝에 오는 말이 명동이 될 확률 90% 이상입니다. 문장의 전도 도치 생략 이걸 빼놓고서는요. 그래서 뒤에서라고 하는 말을 먼저 붙여버립니다. 그럼 from behind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문 그러니까 the door. 그 어순이라고 사람들은 그 규칙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무슨 규칙이라고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나오는 걸 안 그래요? 문 뒤에서 한다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the door 뒤에서 behind from 그렇게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전명구라고 하는 원칙은 우리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때 하는 얘기지만 아예 문법을 전혀 몰라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문법의 속성은 익히되 그거를 어떻게 신속 정확하게 또 적적적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학습법을 스스로가 개발하고 느끼고 하자는 거지요.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도화에 신경을 써서 음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Door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명사가 바로 도화입니다. 그 다음에 came이 역시 키워드입니다.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나왔어? 도화, 문. 중간 사이에 들어가는 조사 토시는 당연히 뭡니까? 문 뒤로 붙어서 멈모로 붙어서 요 말이 뭘 꼽았어요? 나왔다. 동사 꼽으니까 쓰리. 자 밑에 이제 문법 공부 보도록 합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꼴로 이중으로 전치사가 된 것을 우리는 이중전치사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그 설명했으니까 from behind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두 개가 합쳐서 이중으로 된 전치사다. 그거 꼭 익혀야 된다면 그래요. 또 리듬을 타면서 정리해 보지요. 전치사 전치사 이중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이중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 이중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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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하고요. 전치사하고요. 두 번 이중으로 겹쳤으니까 이중으로 전치사하다고요. 예.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전명구입니다. 만일에 이 전명구에서 전치사 그 자체의 조사 토시가 걷기지를 통하면 아라원 명사구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 전명구에서 조사 토시의 그 자체가 의아는 할턴 대여진이면 무조건 뭐 투 형용사구라는 얘기죠. 만약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꼴 무슨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꼴 이런 대명사꼴 뭐 부사꼴 형용사꼴 별의별 것 다 나와도 그 전치사 그 자체의 조토가 조사토시가 형부동문 꾸며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연체를 꾸미면 당연히 쓰리라. 다시 한번 봅시다.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이 말이 뭘 꾸몄어요?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동사 꾸미니까 당연히 쓰리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뭐 지점의 부사구, 장소의 부사구. 아니 문이니까 장소의 부사구고요. 그 문을 지점으로, 문을 기점으로, 문을 지점으로 해서 거기로 붙어서 나왔으니까 그건 괜히 문법 논자들이 말을 만든 것 불러요. 만든 것에. 이런 문제 나오는 것은 결국은요 복잡한 문제, 구문 문제로 해봤자 from behind the door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은 그 정도요. from behind에 이걸 갖다 아냐 모르냐 써라는 문제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공부했어요?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from behind the door.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였습니다.